꼬마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큰 대야를 챙겨 나오는 것입니다. 교복을 입은 걸 보니 학교에 가는 길인가 본데요. 대체 아이들은 이 큰 대야를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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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가져왔어 이거? 이거? 이걸 타고 학교에 간다고? 진짜? 호수 안에 있는 학교를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물길을 따라가는 건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배를 대신해 대야를 타고 등교를 한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개인 스쿨버스라고 해야 할까요? 매일 이렇게 학교에 가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의 얼굴은 천진난만합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 많은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 꿈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는 발걸음인 것 같아요. 학교까지 거리는 약 500m. 꼬박 15분을 달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제 직업이 교사라 그런지 이렇게 힘들게 학교 오는 아이들을 보니 기특하고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메이치레이 수상초등학교는 교실 6칸을 이어서 만든 수상학교입니다. 우리처럼 6학년까지 있는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두 학년이 함께 수업을 한답니다. 진지한 수업 분위기 속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발 아래 놓인 대야입니다. 집에 가려면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겠죠? 아이들을 보니 어릴 적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아이들은 학교에 오기에도 열악한 환경이어서 더 배움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교시는 국어 받아쓰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책 대신 흙판에 연필 대신 몽감 분필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학용품 살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는데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제가 수업을 방해해서 죄송해요. 너무 진지해서 수업을 방해할 수 없었는데 아이들 보니까 막 가슴이 뛰면서 아이들 눈 초롱초롱한 눈망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려워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저도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손 이렇게 하고. 네. 처음 듣고 배우는 한국말에 아이들은 열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중에 한국에 올 때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말들입니다. 친구끼리 사이좋게 노는 것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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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해줘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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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들어본 사랑해요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말인데요. 부족하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에 욕심내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아이들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매일 학교에 와야 돼요. 행복하게. 그 잠깐 동안 있어봤는데요.
한국이나 캄보디아나 학교는 역시 행복한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학교만큼은 항상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처음 본 수상학교는 등굣길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진지한 수업 태도와 운동장이 없어도 재밌게 노는 아이들을 보며 그 놀라움은 기특함으로 바뀌었는데요. 행복이 꽃피는 학교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걸 어떻게 타는 거야? 저도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한 시간을 넘게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때가 생각났거든요. 12살 바트가 초보 운전사인 저에게 열심히 가르쳐줍니다. 과연 저도 바트만큼 잘 탈 수 있을까요? 에이, 아무래도 제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노를 젓는 손길이 좀 가볍습니다. 이렇게 살짝 한눈을 팔아도 괜찮은 마냥 신나는 시간이죠.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도시의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학교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저녁 무렵에서야 톨레삽 호수의 진면목을 보게 됐네요. 건기 때에도 이렇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크지만 우기엔 서울시 면적의 26배가 된답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데요.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20%가 호수에 모여 산다고 합니다. 하굣길에서 만난 바튼의 집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반갑다. 반갑다. 너 오늘다 배야 타는 거 가르쳐준 선생님이었잖아. 그래서 너랑 헤어지는 거 아쉬워서 집에 다시 찾아온 거야. 너 보고 싶어서. 엄마? 아,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저에게 배야 타는 거 알려줬어요. 잘 알려줘서 제가 잘 배웠는데 물에 빠졌어요. 바트 엄마가 갑자기 찾아온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데 윗 형제들인가요? 꼬마 아이들이 모두 8명, 그중에 바트 형제는 5명입니다. 나머지는 두 이모의 자녀입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까지 모두 네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지 벌써 8년째라고 합니다. 살짝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집에 어떻게 대가족이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나름 방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커튼으로 이렇게 커튼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주방으로 쓰고 이쪽은 생활하시는 공간이고 이렇게 커튼으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바쁜 사람은 엄마죠. 바트 아빠가 잡아온 생선으로 엄마가 저녁을 준비합니다. 최소한의 가재 도구가 전부인 부엌. 게다가 한 켠은 내려앉아 물이 차 있습니다. 허름한 부엌이지만 그녀는 자식을 위해 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답니다. 할아버지가 살포시 제 수저 위에 생선을 올려주시네요. 어릴 적 외갓집에 온 기분입니다.
선생님 바삭바삭한 게 간도 맛도 참 맛있는데요. 전기도 수시로 꺼지는 낡고 허름한 집에 복닥거리며 살고 있지만 이 가족은 내가 만난 어떤 분들보다 웃음이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꼬마 친구들이 곤하게 잘 수 있는 건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생들,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사니까 무엇이 좋으세요? 추억을 공유하는 것도 행복의 시작일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과 함께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생각나는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 호수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우기를 코앞에 둔 이맘때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배가 지나갔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고기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우리 배로. 세상에. 고기가 굉장히 힘이 좋으네요. 물고기가 많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알아서 찾아올 정도라니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맘때가 어부들이 가장 바쁜 때라고 합니다. 우기를 앞두고 호수물이 줄어 그만큼 고기들이 많이 그리고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배에서 열리는 도매시장부터 찾아갔습니다. 다섯 개 주에 걸쳐 있는 톨레샵은 1평방킬로미터당 세계 최대의 어획량을 자랑합니다. 연간 어획량이 10억 톤 가까이 되는데요. 1년 중 2월에서부터 5월까지 잡히는 양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야... 이야, 이곳은 호수인데도요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잡힙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야, 들고 있기가 무거울 정도로 무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생선은 종류와 크기별로 나눠서 중간 상인들에게 보내진다고 합니다. 고사리 손도 빌려야 할 정도로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뚤레샵에서는 어떤 고기들이 잡히나요? 뚤레샵 호수와 그 주변에서 열리는 어시장은 무려 약 100여 개. 모두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해 3시간 동안만 연일은 반짝 새벽 시장입니다. 해가 뜨면 40도가 넘는 날씨 탓에 물고기가 금방 상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분주하답니다. 총크니에 있는 어시장은 톨레샵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수산가옥이 제일 많은 동네이기도 한데요. 방금 거래가 끝난 생선부터 갖가지 수산물로 만든 음식이 다 모여있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건 바로 다양한 생선으로 만든 젓갈입니다. 이렇게 만져봐도 쌀이 으깨지는 것 같고 이렇게 씹어도 밥을 씹는 느낌이에요. 메기에 찹쌀을 넣어 만든 젓갈 뻐인데요.
맛을 내는 재료에 따라 젓갈의 색이 다르다고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서 생선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만든 젓갈. 열악한 환경을 잘 이겨내기 위한 톨레삽 사람들의 삶의 지혜입니다. 톨레삽이 세계적인 풍요의 호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지대가 낮고 담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해발 487m의 프롬쿨렌산은 호수로 들어가는 물의 발원지 중 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 놀랄 만큼 멋진 자연이 준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제 심장까지 쿵쿵 전해지는데요. 시엠립에서 차로 약 2시간 반. 도시와 가까이 있는 데다 산길도 험하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휴양지랍니다. 폭포 소리가 아주 시원한데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여독이 봄눈 녹듯이 싹 풀립니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겨본 기분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친구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하죠? 아련했던 기억이 아이들 덕분에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아저씨가 캄보디아에 와서 너희들처럼 예쁜 어린이들하고 노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너희들하고 놀아서 너무 행복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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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